제21대 국회의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최상병에게 투표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에게 중요한 것은 이 나라와 국민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 국가 권력을 사유화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독재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충성하기 위해 해병대에 입대한 우리 아들이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 죽음의 진상을 온전하게 밝히기 위한 수사를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회가 통과시킨 순직해병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거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기 위해 제21대 국회의원들은 골기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을 버리고 독재자를 편드는 국회의원의 이름은 영원히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대통령실이 사건 수사에 관여하고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고 정부 여당이 사건 관련자들을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하고 대통령 자신이 이미 수사를 방해해놓고서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말이 나옵니까? 독재자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최상병에게 투표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윤석열 독재와 싸울 것입니다. 국민 심판의 날을 앞당기겠습니다.